할렐루야. 네. 아, 너무 행복한 주일이죠? 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인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좀 비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 PL교회에 주신 사명이 뭐냐. 이게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하고 매우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요즘처럼 우리 그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혼란한 때가 없어요. 여기 가면 이 소리, 저기 가면 저 소리, 맨날 논쟁 끝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PL교회에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오늘 제가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에스겔하고 에스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2017년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내셔가지고 사역을 시키실 때부터 강력하게 제가 선포했던 게 있어요. 이때가 무슨 때냐. 그런데 제가 힘들었던 건 뭐였냐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과 문제와 삽질과 이런 게 발생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난주일에도 제가 설교할 때 기독교 역사의 최대 수치를 꼽아라 그러면 십자군 원정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선동 잘하는 피에르가 나타나가지고 4만 명을 모았다 그랬죠. 근데 그 당시에 선동에서 4만 명 모으는 거는 지금으로 치면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것도 그냥 집회할 때 모이는 게 아니고 전쟁터로 나가는 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았는데 선동에서 4만 명 모았다. 그러면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잠깐 오늘 하루 집회합시다 하고 모으는 게 아니라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전쟁 나가면. 근데 그때 4만 명을 모았다고. 근데 가장 큰 슬픔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이러는데 예루살렘이 어딘지 모른다고. 근데 그런 지도자를 따라서 4만 명이 움직이다가 뭔 일이 벌어졌어요? 거짓대로 전락하고 기독교의 수치로 남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군을 하다 보니까 배고프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 약탈을 하기 시작하고 그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지역 주민들과 전투가 벌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목적은 뭐였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러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모욕을 당하신 거예요. 모욕을 당하는 거죠. 기독교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 그럼 이상하네. 그분들이 지나가는 지역의 주민들은 뭔 죄예요? 이런 비참함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를 그때랑 뭐가 다르냐 물어보면 차이를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뭐가 문제였어요?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런데 그 피에르는 뭐예요? 나는 직통 계시 받았으니까 여러분에게 직통으로다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줄게.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기꾼들만 판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답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제가? 성경에. 자, 그럼 성경을 보시죠. 요한계시록 19장.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그러니까 바벨론을 완전히 진멸하신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음녀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음녀를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건물에다가 교회 간판 걸었으니까 여기는 바벨론의 음녀와 무관함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제가 십자군 때 그 시대에도 교회 간판 걸고 그 짓을 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바벨론이 어디고 거기서 노란한 음녀와 함께 노란한 자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간이 만든 형식적인 교단, 간판, 증서 이런 거 별 의미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리얼하게 느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판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여기서도 뭐라 그랬어요?
음녀를 심판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음녀와 대적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보복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바벨론과 음녀와 그 세력은 공포에 떠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고 기다려왔던 그 정의가 실현되는 거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바벨론을 한 시간 만에 완전히 폭망시키고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하늘 보좌에 드리는 예배에 지금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 우린 지상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보좌 하늘 보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할렐루야 그 안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6절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인지를 어떻게 확인하세요? 하나님의 하늘 통치를 그러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십자가를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세요?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는데 그가 통치하신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통치, 하늘의 통치가 미치는 사람들이 자기 백성이잖아. 확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성전이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임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모이면 교회인 거예요. 이제 이해가 확 되죠? 그러면 자, 이 시대의 교회론의 문제가 뭐예요? 그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늘 보좌와 무관하게 우리끼리 공동체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백날 열심히 하고 뭐 몇만 명 모여쉬우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성경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에게 핵심은 지금 통치를 받느냐. 그래야 하나님 나라인 거잖아.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잖아요. 그 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법에 적용을 받으세요? 김정은의 말이 법이에요? 관계없죠. 우리는 무시하죠. 그런데 북한 사람들한테는 큰일 나요. 죽어요, 잘못하면. 우리는 수해복구 못했다고 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법에 적용을 받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해외 나갈 때 대한민국 여권 들고 나가죠. 그렇잖아요. 똑같은 원리라고. 근데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데 상관없이 살아. 그럼 그 사람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아니지. 그럼 여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통치랑 무관하면. 관계없는 거지.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7절의 말씀처럼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성경은 에스겔 때부터 선지자들의 그 하나님 뜻을 선포할 때 핵심이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항상 비유가 혼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정신 나간 신학자들이 거 봐라 남자들도 예수의 신부라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성경은 동성애를 허용한다.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비유라고 비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실제 혼인도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장 강력한 단어. 그러니까 제가 이신칭의도 제대로 가르치는 데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몰라.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혼인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믿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깊이 들어가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각적이고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착각한 자 쾌락에도 종류가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에스겔서를 보면 무시무시해요. 조금 이따 제가 봉독하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예루살렘을 음행한 여인에 비유합니다. 이러면 또 잘못 알아듣고 여자들이 문제야. 그런 게 아니라 비유라고, 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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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8절이 되게 중요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세마포 옷이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그 솔리데오 글로리아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세마포 옷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마포 옷을 입혔다는 얘기는 내 신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란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사랑입니다.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준수하고 싶고 준행하고 싶고 하는 이유가 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행위, 행실의 배경은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이퀄 사랑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법이니까 해? 그런 자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율법으로 난도질하고 지한테 적용 안 하죠, 항상. 그걸 다른 말로 내로남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데 써먹고. 그게 율법주의면 바리새인들이 했던 짓이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섬겨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100% 이루어진다. 그게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백성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어? 내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신실하고도 신실하십니다. 그러면 그거랑 원리가 똑같아요. 남편이 맨날 거짓말해. 사기쳐. 그리고 위치 추적기 달아요? 근데 그 얘기는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사랑할 수 있어요? 힘들어요. 그 원리랑 동일하다고. 그래서 혼인 비유를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인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혼인잔치의 그 놀라운 기쁨을 완전하게 맛보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그 원리. 이제 확 이해가 되시죠? 그랬더니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세마포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검색을 막 했더니 어떤 업체에서 수의를 세마포 옷을 파는데 금으로 여기다 십자가를 새겨 놓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이쿠야 이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세마포에다가 금으로 수놔서 입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 세마포 받은 게 아니라고. 그런 거 우리 크리스찬은 별로 뭐 굳이 못하게 금지하는 건 아닌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 인간의 종교성은 항상 그런 데 집중을 한다고. 그런데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거 의미가 없다고, 성경대로 하면.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PL 교회의 지체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자,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에스겔 16장으로 딱 갑니다. 에스겔 16장. 이 기가 막혀요. 여기 모든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에스겔 16장에는 1절부터 22절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가증한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의 역사를 이해하면 이 에스겔 16장을 절대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는 방자한 음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아예, 보통 음녀가 놀아나는 곳은 바벨론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을 딱 찍어서 음녀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 교회의 역사를 이해하면 이 에스겔 말씀이 그냥 이해가 되고, 이걸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16장을 같이 볼게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하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그럼 제가 항상 설교할 때 우리 한국교회사를 예화로 많이 들죠. 구한 말 때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비천하고 도대체 지구상에 이런 상태로 이런 정의와 공의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땅에서 그럼 무지막지한 학대를 당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럼 지금 생각해보면 북한 땅을 생각해보세요. 인간 대접도 못 받고 불의한 땅에서 정말 정의와 공의가 1도 없는 땅에서 학대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압제당하고. 근데 6절 보세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러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발가벗은 알몸이더라. 수치를 당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으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시고 수치를 면하게 해주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 10절에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키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꼬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왕후로 삼으셔서 영화롭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짓을 벌였냐. 14절부터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셔서 그 소식이 이방까지 갔는데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16절부터 이제 무슨 짓을 벌이는 거예요?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내가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걸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 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에 뭐가 남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은 성전은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가야 합니다. 그거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언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비천했던 족속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사랑하셔서 일방적인 은혜로 옷을 입히어서 수치를 면하게 하시고 그냥 옷을 입힌 것도 아니에요. 온갖 걸로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니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몸된 교회라고 주장하는 곳에서 온갖 음행과 우상 숭배와 거짓과 범죄와 이런 걸로 얼룩진 세월을 보냈다. 그거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23절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문제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오히려
창녀는 생계를 위해서 그런 일을 벌이는데 너는 그냥 재미삼아 음행하는 것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건 진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비유가 혼인관계 안에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이 부어진 그 신부가 온갖 음행을 일삼고 있다. 그리고 지금 뭐예요?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금은을 허락하셨더니 그걸 가지고 남성 우상을 만들었다. 이 뜻이 상징하는 비유가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음행을 상징할 때 화려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한 그게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에스겔 말씀을 요한계시록과 함께 묵상해야 된다고 항상 강조했죠. 그 묵상 속에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면 아 이제 한국교회에 행하실 일이 뭐겠구나.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답은 어디 있어요? 에스라에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사명이 있고 에스라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에스라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포로로 가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그 놀라운 선포, 그게 에스겔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포로 생활 중에 목양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께 회복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새롭게 하게 해서 그러고 귀환했을 때 이제 뭐를 하는 거예요? 에스라를 통해서 새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뭐냐면 강력한 개혁자예요. 그리고 법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하나님은 법학자를 통해서 개혁하신다. 칼빈도 법학자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돌아와 가지고 이걸 완전히 회복시키는데 에스라 10장을 보세요. 제가 빨리 봉독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에스라 10장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이방 여인들과 그 난리를 치고 귀환을 했는데 하지 말라는 짓을 또한 이게 인간이에요. 이제 좀 깨우칠 때도 됐잖아, 이제. 바벨론까지 포로 생활 해봤고, 그리고 돌아와서 또 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을 또 해. 근데 여기서 이걸 또 잘못 알아듣고, 아, 외국인하고 결혼하면 안 돼. 이 말이 아니고, 여기서는. 뭐냐면, 가나안에 남아있던 여인들의 핵심이 뭐예요? 몰렉한테 애들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산 아기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과 혼인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형제들. 아내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창조 원리예요, 이게. 안 듣는 사람들은 회개할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 같이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르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라,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라가 핵심이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라 잘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우상숭배. 또 우상숭배하냐, 그 말이에요. 하지 말랬잖아.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가 했던 개혁의 핵심이 뭐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에스라와 함께 모인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선포하는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PL교회가 가야 될 길은 로잔이 어쨌니, WCC가 어쨌니, 광장에 가네 마네 이런 거 갖고 옥신각신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우리는 그 이후를 준비하는 거예요. 에스라와 그의 동역자들처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것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그냥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재건을 시키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뭐예요? 바로 그 무너졌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그 개혁자들인 거예요. 그게 우리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판에 껴서 옥신각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8년 전에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것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 분위기 맥락 파악도 안 되고 있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는데 정신 차린 줄 알았는데 모르고 있던 걸 알려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완전 그걸 요즘 애들 말로 대환장 파티라고 합니다. 아모르 파티? 대환장 파티. 난리가 났대. 이제 몰랐던 걸 알려줬더니 난리가 났대. 그게 하나님 은혜였어요. 그리고 지금 터진 큰일, 그것도 제가 코로나 이전에 이미 예견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 했어요? 주로 모여서 대환장 파티를 벌였습니다. 왜 대환장 파티를 왜 할까요? 항상 제가 강조했죠. 모이는 거 위주, 집회 위주의 이벤트성 운동은 아무 의미도 없고 나중에 분명히 문제를 만든다. 왜 그랬어요? 차근차근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 근데 예루살렘을 노리는 바벨론 군대는 많은 걸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뭐 했어요? 모여서 맨날. 제가 그랬죠. 비즈니스를 미션으로 해야 된다. 근데 미션을 비즈니스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회를 중심의 운동을 왜 할까요? 집회를 해야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면. 근데 나중에는 이걸 왜 하는지도 까먹어요. 일단 뭐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냐? 그 커튼콜. 연극이 끝나고 난 뒤. 그 마지막 커튼콜에 서서 그 마지막까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뻘짓할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모욕당할 때 문맷돌을 들고 일어난 어린 다윗의 심정을 생각해보세요. 진짜로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성경의 가르침이 멸시당하는 이 시대에 그 바벨론의 흐름에 저항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문맷돌을 들고 일어선 다윗인가? 아니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순간에도 이때가 기회일세, 내 이름을 알리고 조직과 돈을 확보할 기가 막힌 찬스일세 이러면서, 그러면서 항상 그러죠. 말은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세상, 성경의 가르침이 멸시받는 세상을 애통해하면서 울면서 등장하죠. 그 진실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겨묻은 개가 들어와요? 똥 묻은 개가 들어와요? 거기서 내 건 겨고 너 네 건 똥이야 이러면서 논쟁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을 분들 아니시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뭐예요? 이미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진노로 멸하실 것이다. 그동안 금은과 하나님이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내 신부기 때문에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던 그것을 가지고 수많은 우상 숭배와 음행과 뻘짓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그걸 생각했어요. 자, 우리가 얼만큼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느냐를 스스로 진단해야 됩니다. 제가 똑똑히 묵도했어요. 뭐냐면, 자, 동성애가 인권입니다 하면서 난리치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을 확산시키고 신학교를 타락시키고 가진 양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것과 대적한다면서 모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의 실체를 깊이 보세요. 신사도 신비주의에나 빠져서 뻘짓하고 미래 세대, 다음 세대 청년들의 삶을 파괴해버립니다. 제가 거기에 가장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적과 기사를 나타낸다고 설치면서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러고 나서 그 젊은이가 한참 은혜 받았을 때 함부로 그 젊은이에게 뭔가를 명해버리면 비인격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젊은이들의 삶을 빼앗습니다. 제가 공포를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증한 짓을 어떻게 다루실 거냐. 그러고 나서 잘 보세요.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애들을 그렇게 돌렸어요. 직장도 결혼도 오리무중이에요. 거기 붙잡혀서 계속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교주 역할을 하는 자가 잘못되어 있는 길로 애들을 인도하고 있는데도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인생을 부정해야 되는데 못 벗어나지. 근데 마침 거리를 뒀던 애들은 나름 직장도 잡고 결혼도 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 추억에 거기에 매여 있어 또. 그리고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걔들이 돈을 대죠. 이해되세요? 상황이? 그러고 나서 헌신이라는 식으로 뭘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뭘 가르칠지 뭘로 얘들을 교육시킬지 조차 없어요. 그냥 모여서 그냥 신비주의 타령이나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세계 선교한다고 또 난리야. 선교지 가서 현지인들에게 뭘 가르칠 건데 물어보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냥 여기서 하던 짓 가서 하면 돼. 그러다가 제가 뭐까지 봤냐면 선교 타령하면서 이제 곤란한 친구 있잖아요. 헌신한다고 묶어뒀는데 나이를 먹었어. 그 친구 어떻게 할까요? 선교지로 보내요. 가라고 권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처치 곤란이 지금 그 조직 안에서. 그럼 뭐예요? 선교지 보내면 유배야? 그러면 선교지 가서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훈련받은 게 없어. 헌신한다고 20년을 거기 있었는데 노하우도 축적된 지식도 심지어는 제대로 성경 하나 가르칠 수가 없는 수준으로 전락해 있더라. 근데 그런 공동체가 한두 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친구들 어떻게 할 거야? 그 인생. 그런데 그거를 객관적으로 딱 직면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구나 라고 인정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 거기다 끊임없이 의미를 붙이고 교황보다 더 엽기적인 짓을 벌이는 자를 교주로 모시면서 사이비 짓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개혁할까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소스 하나 만났죠.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입니다. 그럼 그럴 때 다 같이 의미를 찾아봅시다. 우리가 이 쓰나미를 막아 쓰나미란 말도 제가 처음 쓴 거 아시죠? 쓰나미를 막아봅시다. 그럼 뭔가 갑자기 가슴에서 울컥 올라오네? 의미가 생기네? 내 인생, 내 존재의 의미가 생기네? 그럴 때 뭐가 가능해요? 또 한 번 이용해 먹기 딱 좋네.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순진한 성도들을 이용하는 거죠. 십자군 원정 지난주 설교랑 똑같네? 그거에 무한 반복이네?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 부셔버리신다. 가증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 그랬어요? 에스라의 개혁입니다. 그러면 수가 많고 적으냐? 별로 의미 없어요. 잘 보세요. 에스라가 재건된 성벽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에 있다. 그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16세기 종교개혁이나 에스라 시대의 종교개혁은 똑같죠? 결국 개혁은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말씀이 권위를 갖기 시작하고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법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사랑하는 그 깊은 사랑 속에는 뭐가 펀더멘탈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에 귀한 사랑은 믿음입니다.
육체적 쾌락이나 환락이 아니고 이제 설레임이 없어. 그럼 그거 슈퍼에 설레임 하드 사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추구하는 사랑은 설레임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편의점에 있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진짜 깊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본딴 그 혼인의 의미가 부여된 진짜 혼인, 진짜 가정은 믿음이라고.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행하게 돼요. 이 원리를 이해를 못한다고. 그래서 이신칭이에요. 뭐냐면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화롭게 하시며 그에게 영광의 세마포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이미 정해졌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무지하게 고민했어요.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자 PPT 보여주세요. PPT 띄우라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늦게 안 끝내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이 세마포 옷을 입는 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화로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조선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조선조는 지구 역사에서 타락한 권력입니다. 지금 북한을, 그러니까 제가 가끔 서구권 학자들하고 같이 공동연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일본 학자들하고도 많이 하고. 그럴 때 제가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뭐냐면 북한이 어떻게 유지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했던 대답은 나는 전문가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왜 나한테 묻냐.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가까운 것뿐이 없다. 내 멘탈하고 이런 거는 기독교인이고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대답한 건 뭐냐면 조선 정치사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국가는 똑같다 이거예요. 그냥 미친 이데올로기 신정 국가다. 저긴 사회주의 국가 아니에요? 그냥 사이비 종교 국가예요. 그냥 교주가 계속 대대로 바뀌는 거고 그 설명이 딱 되죠. 근데 지금 이름도 똑같잖아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 근데 옛날 조선이랑 지금 저 조선이랑 진짜 조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조선, 후조선. 근데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후조선 마인드로 사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그걸 바꾸려고 PLI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사와 우리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PLI 사역이 시작됐던 것도 바로 그거였어요. 서재필이 했던 사역이 기가 막힌 거예요. 서재필은 절대 본인이 직접 정치인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교육자와 언론인으로 끊임없이 동포들을 계몽해요. 이게 PLI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에스라의 개혁을 준비시켰다. 8년 동안. 그러니까 드디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 여러분이 이곳에 함께 하심으로 그 에스라 개혁의 주인공들로 세마포 옷 받으실 준비하셨어요? 준비된 세마포를 입은 영광의 신부들이다. 형제들은 동성애랑 상관없습니다. 비유의 비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나가사키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일본 선교의 사명을 주신 역사성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잘 몰라요. 제가 더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나가사키 일본 순교 역사 이러면은 우리가 그 수준이에요. 제가 제일 충격받은 건 뭐냐면 다 같이 가서 여기가 코 잘린 무덤입니다. 그럼 그 코 볼 수 있어요? 비석 앞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게 의미 없다는 뜻이 아니라 기도하는 건 좋은데 뭐냐면 그거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큰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해줘야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꽂혀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그 민족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보여주세요. 자 임진왜란 때 이게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19세기에 막 미국 선교사, 영국 선교사들 오실 때 그때보다 훨씬 이전에 임진왜란 때 조선 사람들이 전쟁 포로로 많이 잡혀갔다고. 근데 저 때가 포르투갈 노예 상인들이 전 세계의 노예 매매를 노예 무역을 할 때라고 저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 조선 사람들이
많이 노예 무역의 대상이 됐다고. 그런데 오히려 이 노예 상인들은 아주 악랄한데 영주들은, 일본의 영주들은 맹한 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연구에 따르면. 그래서 뭐냐면 선교사들이 조선인 포로들을 해방시키는 운동을 벌였다고. 그러니까 이게 백정 해방운동 벌인 얘기 제가 목요 강의 때 해드렸죠. 우리 목요 강의 설교는 꼭 들으셔야 돼요. 건너뛰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 그러면 그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 야소회사라는 거는 예수님 모임 결사체예요. 야소가 예수님이거든. 그래서 조선인들에게 너네 이제 포로에서 노예였는데 해방 이렇게 한 다음에 선교사들이 뭘 가르쳤냐면 일본어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선교의 일꾼들로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다음 페이지. 근데 빨리 해갖고 빨리 끝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걸 공부하다가 진짜 놀라운 게 있어요. 조선인 포로가 2,000명이 그냥 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일본인들에게 선교하는 거랑 우리 조선 사람한테 선교하는 거랑 똑같은 동네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쉽게 말씀을 받아들여요. 근데 이게 우리가 특별히 성경을 알아듣는 귀가 주어진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20명 개종시켜 보세요. 아, 2,000명.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말씀을 전하면 받아들인다. 근데 본 현지인은 안 받아들여. 거부자가 많은데 희한하게 조선 사람은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선교를 해서 예수를 전하면 쉽게 받아들인다. 이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택정하셨다는 얘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자, 저거 뭐 누가 했다 이런 걸알 필요도 없어요. 이름도 복잡하니까. 자, 이게 전체적으로 조선인 노예들을 해방시키자는 걸 선교회에서 결의한 뒤로 저게 착착 진행되는데 다음 페이지.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일본인보다 조선인 신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순교자 수를 누가 더 많았냐? 이거 따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기록상에 순교할 때이 사람이 조선 출신인지 일본에서 쭉 나고 자란 사람인지 구별하기 힘든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통계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개종한 숫자는 선교사들이 적어놓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은지 알수 있다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어떤 나가사키 주변에 많은 지역에 이 제가 나가사키 답사 갔을 때도 택시 하시는 분이 기사님이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가사키 시내 말고 근처 섬에 아직도 그 어릴 때는 교회를 다니다가 도해지로 나와서 일하면 그 커뮤니티 자체가 일본 사람들 속에 섞여야 되니까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되게 애가 탔던 게 뭐냐면 저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을 텐데 그런 게좀 아쉬웠어요. 그런데 anyway 그 얘기는 너무 기니까 자 그래서 보여주세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조선인 소년들을 특별히 신앙 교육을 받고 번역을 시켜요. 뭘 성경을. 그래서 이게 보급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빠른 속도로 확산이 돼요. 근데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터져요. 그러니까 라온 파제스 신부는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해요. 뭐냐면 저 기록들이 다 소실될 뻔한 거를 저분이 18세기에 한번 총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저게 아직도 저 책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일본 애들은 옛날 책을 새로 자꾸 편찬하죠. 그래서 저도 저걸 쉽게 그 기록들을 다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바오로와 안나 등등이 조선인 순교자들이 막 나오는데 강력한 역할은 뭐냐면 저분들의 엄청난 선교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원리를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다음 페이지 보고 갑시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저 강력한 전도자들이 순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원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선교의 가장 강력한 원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 교회와 예수의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 지도자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할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다들 말하지만, 원래 원리상 교회와 기독교인은 세상의 미움을 받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그거랑 이거랑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에도 마크가 박해를 결정했죠. 이게 기독교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저것과 연결해서 우리 PL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님들한테만 특별히 기독교의 전파를 막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일본이 갖고 있는 문제, 한계 이런 걸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할 때도 코 잘린 무덤 가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신 구속사의 놀라운 섭리를 가르쳐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기독교는 금지인데 서양 문물만 받아들여서 발전된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그 역사, 그게 나가사키에 그대로 있죠. 그리고 나가사키엔 평화공원이 있어요. 나가사키는 원폭을 맞은 지역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금지한 그 강력한 박해, 그렇지만 나라를 끊임없이 발전시켰던 그리고 군사력을 강화시켰던 그 끝이 어디예요? 한 시간 안에 무너집니다. 그게 바벨론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세우는 바벨론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한 시간 안에 붕괴됩니다. 그 원리가 성경의 원리가 그대로 실현된 땅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그 정도로 우리가 업돼야 됩니다. 이제는 코 잘린 무덤 가서 울면서 기도하는 수준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을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자긍심이 막 올라오죠. 그런데 여기서 저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 그러면 잘 보세요. 기독교인이고 말씀이고 성경은 무조건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다. 세상은 그것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하게끔 돼 있다. 그래서 에도 막부가 박해를 하고 태워 죽이고 잘라 죽이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전도자로서의 조선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초기 교회 때도 로마 황제는 기독교를 금지하고 박해했을지언정 마을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존경을 받고 많은 개종자들이 왜 생겨요? 유대 문화권에 살아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알고 구약을 이미 알고 있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외에 이방인이라고 멸시했던 사람들이 왜 복음을 듣고 변화됩니까? 그때 강력한 전도 역할을 했던 사람들 다 누구예요? 그들이 왜 타락하고 음란한 로마 사람과 다르게 우리는 우월해라고 자랑을 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은 내다 버려서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삶을 사는 로마인들과 다르게 늘 경건하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세마포를 왜 주신다 그랬어요? 그 너희의 행실이다. 그 세마포 옷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랑받습니다. 그걸 놓치는 거예요. 거꾸로 세마포 옷을 받을 그 사랑의 하나님 백성이 아닌 채로 바벨론의 그 음란함으로 무장하고 교회 간판 걸어놓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모욕해서 심판당할 그 예루살렘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걸 보고 원래 우리는 미움받게 돼 있어.
그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짐승이 통치를 하죠. 그러니까 로마 권력이나 일본 에도 막부나 이런 권력이 예수와 복음을 박해하고 그걸 전파하는 사람들을 순교시키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얘기한 용과 짐승의 원리입니다. 근데 그것과 맞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뭐예요? 끊임없이 그걸 박해하는 짐승의 권력과 충돌하지만 이웃들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 그러니까 끝으로 이걸로 정리할게요. 자, 저게 나중에 우리가 한번 답사를 갑시다. 고려인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차별 속에서도 교회를 세웠다고. 저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PL교회가 세워지듯이 저기 조선인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저것도 탄압받아서 없어졌지만 지금은 신사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 자리가.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까 그 12살짜리 얘기를 하면서 마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순교를 했어요. 그 강력한 전도자로 알려졌어요. 그 동네 이제 숨길 수가 없어. 그래서 잡혀가서 순교를 했는데 화형을 당했는데 애가 12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어린이들이나 중학생급은 충분히 말씀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쟤는 애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그때 애가 너무 똘똘하고 사랑스러우니까 일본인 부부가 그 아버지가 이미 순교했으니까 맡아서 돌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걔가 죽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12살짜리 애가 자청해서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강력한 신앙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착각이라고. 누구 착각? 부모님의 착각. 그리고 교육자들의 착각. 12살이면 이미 알 거 다 알고 예수님을 깊이 받아들이면 어른들 못지않아요. 그리고 저 고려마을 지금도 그 다리에 고려교라고 써있다니까. 그 마을이 생겨서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이 주변 마을 전체에 늘 미담으로 가난하지만 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예수 사랑을 전했던 사람들로 지금도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된 사람들, 조선인들 존경해주세요. 그럼 누가 존경을 해요? 존경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근데 어떻게 존경을 받냐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끝났어요. 뭐가 끝났어요? 우리의 사명, 우리가 해야 할 일.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에스라와 그의 동역자들. 우리는 강력한 개혁의 도구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입혀주실 세마포 옷을 입고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혼인잔치에 참여할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자, 음악 주시고 기도하시겠어요. 자, 여기 만약에 사랑하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내 자식들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놀라운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로 그 우리가 그 세마포 옷을 선물로 받을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때 우리의 자손들은 어떻겠어요? 놀라운 은혜로 대대손손 하늘보좌의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예뻐하시고 하나님 품에서 기뻐하는 대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이 충만하고 차고 넘쳐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와 복이 차고 넘쳐서 이웃과 수많은 방황하는 생명들을 구하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바로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제가 준비된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하늘에 어린 양의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혼인장치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린 선택받았습니다. 그 선택과 사랑에 우리는 사랑으로 결국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이름을 부르며 우리 주님을 부르며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명확한 갈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우상으로 무너진 이 땅을 거룩하게 회복시키시며 더러운 음녀의 소굴이 된 예루살렘을 진노로 멸하시며 그것을 새롭게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건설하신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PL교회에 모인 사랑하는 지체들이 아버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도성을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다시 재건하며 아버지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며 새로 재건하는 놀라운 은혜의 개혁의 도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개혁의 도구가 될 때 아버지 대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이 임하며 대대로 흘러내려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자로 다시 서는 그 놀라운 은총의 길을 아버지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 보좌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놀라운 사랑과 은총 속에서 아버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신앙을 본받게 하신 놀라운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며 개혁의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놓치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내리누르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길 원하는 우리 그 간절한 마음 속에 근본적인 게 무엇인가, 우리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일방적인 은혜로 선택해 주셨을 때 과연 그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행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질서가 온전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됨으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기뻐 뛰노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사람들로서 아버지 그 질서가 바로잡히면 우리를 짓누르는 그 삶의 문제들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와중 속에서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이었지만 해방되고 또 생계가 유지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그것보다 풍족한 우리가 무엇을 입냐 무엇을 먹냐 이런 것을 걱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로 우리가 바로 개혁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복주시며 대대로 우리의 자손들을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마포 옷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귀한 존재임을 스스로 깨닫고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 속에서 우리의 현실을 짓누르는 그 눌림이 완전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세를 바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문제들이 완전히 깨끗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간구하는 그 진실된 사랑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부활할 때 삶에 지치는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노예를 해방시켜 주신가 같이 묶여있는 것들을 풀려지고 자유를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영화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문제들이 문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그 문제가 풀리고 놀라운 영광과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가 대표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신 그 세마포 옷을 입혀줄 사람들로 선택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택정하시고 이 폐악한 시대에 개혁의 중심에 불러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에스라와 함께 동역했던 그 개혁자들과 같이 우리 성도들을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명철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성도들이 겪고 있는 아픔들 악한 시대에 아버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로 사는 가운데에서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문제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늘 우리 성도들의 삶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이 아버지 그들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그 기도가 상달됨으로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하신 능력이 그 가문의 임함으로 그 은혜와 사랑과 충만한 공급이 복이 흘러 넘치게 하셨어. 그 가정을 충만히 채우고 남아서 그것으로 주변의 생명들을 구하는 놀라운 사랑받는 도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계가 나날이 하나님의 공급으로 풍성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더욱더 총명하며 하늘의 지혜가 임함으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이곳에 세워주신 우리 PL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개혁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제 간구하는 예배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수확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손길을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시고 그 가문을 복주시며 그 일터에 섭리로 역사하셔서 끊이지 않는 공급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이 복주시는 걸 직접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이 날로 날로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복받는 기독교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지금은 그럼 축도인데 그 간단하게 우리 임명장을 또 빨리 수여하겠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자 임명장 이성은 전도사 나오세요. 자
위 사람을 2024년 9월 29일부로 PL교회 전도사로 임명합니다. PL교회 담임 목사 법학 박사 이정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성은 전도사님은 지금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 중이신데, 학부 시절에는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1등도 하고 아주 귀한 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랑스러운 유치부를 맡아주시고, 또 이제 그 외에 우리 젊은 여성들과 함께 목양을 해주실 귀한 전도사님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우리 교회에 귀한 인재가 있어요. 최무열 군인데 장학금을 수여하게 됐습니다. 최무열 아티스트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입시 준비 중이죠? 네. 어떤 입시죠? 그 예술 고등학교에 가고 싶어서 악기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스러운 이 최무열 군이 위 학생은 PLC에서 추구하는 리더십을 갖추고 크리스천 리더로 성장할 인재로 기대되기에 장학금과 함께 장학증서를 수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축복합니다. 네, 네. 야, 사진 찍는답니다. 네, 보시오. 네. 네. 그리고 뭐 공지할 게 있다고요? 1분 안에 다 끝나니까. 네.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 그. 네, 제가 그 주일 학교 하는 거는 더 예쁘고 잘하는데, 네, 저거는 뭐냐면 그 엄마 아버지가 뒤지 하고 있을 때, 제자 그룹 모임 하고 있을 때 노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주일 학교 예쁜 걸 좀 많이 영상에 넣지 그랬냐 그랬더니 답변이, 우린 진실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핵심은 지금 그 제자그룹 활동한 애들이 어떻게 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지, 주일학교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네 말이 맞다 이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저 영상을 보여준 목적은 그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얘기입니다. 지원해 주시고, 지원하실 분은 박민수 전도사님께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곧 발표를 할 텐데, 우리 계속 궁금하셨죠? 우리 예배당 준비하는 거. 근데 하나님 은혜로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딱 찍었던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공간이 오염 문제, 그러니까 공기의 신선도와 그 뭐라 그러죠? 큰 빌딩 있으면 보일러도 있고 막 그런 게 옆에 있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잠시 보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공간을 찾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엄청 업돼 있습니다. 역시 은혜구나. 그래서 공간도 넓고 좋지만 이제 마음껏 활개치면서, 이제 좁잖아요. 근데 이제 활개치면서 활동도 하고,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주차를 완비했다. 네. 주차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와, 이렇게 기쁠 수가.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주차를 해결해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더 크게 은혜 받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개혁의 도구로 강력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 본인들 이 한국에서 체험 불가능한 강력한 퀄리티 높은 콘텐츠로 세마포 입은 주의 백성들로, 자녀들로 세워드리고, 기대가 되시죠? 앞으로 이 컨텐츠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만 아 이거 빨리 축도해야 되는데 살짝 맛보기로 얘기해드리면 우리 PL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의자에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엄청 많아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서울 안에서만 운동 삼아 은혜의 교회에서 답사를 하면 폭발입니다. 눈물로.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부모님, 자녀, 친구 함께 조를 나눠서 저하고 재중원 터도 가보고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뭐예요? 그 저한테 강연 듣고 현장을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손자, 손녀들 가르쳐도 돼요. 데리고 다니시면서. 기쁘죠? 그리고 선교사들도 종류별로 종류별로 학습하고 현장 답사하면 그게 그냥 밀려오는 거예요. 은혜가. 근데 그런 걸 시도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와바리를 넓히면 이제 나가사키까지 방학 때는 자녀들과 간다. 이러면 뭐 기가 막히게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길 너무 잘하셨죠? 자,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머리 숙인 우리 PL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온라인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후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원한 은혜와 축복이 항상 넘치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